오늘은 저 혼자 종이산에 왔습니다. 아내는 지금 콩타자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저 아우에 저기 송이 같네요. 맛집니다, 그죠? 송이. 이런 송이 발견하면요, 진짜 기분 좋습니다, 그죠? 여기도 있습니다, 여기도. 와. 저기. 또 있습니다. 저기. 좀 작네요. 머리만 크지, 지금 머리가 거의 커진 것 같은데, 대부분 좀 작습니다. 지금 여기가 리키다 소나무 숲인데요. 이 리키다 소나무 숲에도 송이가 난다고 하는 게 학계에 최초로 보고된 이 산입니다.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 기록을 남기게 말이 좀 그렇네요, 그죠? 이 송이 리키다 소나무밭에도 송이가 난다는 걸 학계에 처음 보고가 되고로 제 나름대로 일조를 했던 그 소나무 숲입니다. 지금 여기가 옛날 그 간이 상수도 있죠. 마을에 그 간이 상수도에 그 물이 차이면은 이 수중 펌프가 자동적으로 올리그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이 간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송이가 계속 놔주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요. 역시 물이 와야 송이가 납니다. 이게 제 나름대로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론이. 여긴 익숙한 곳이죠.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. 이 하나 나 있고요. 여기 이제 등회로 되어 갑니다. 그죠? 그리고 여기. 이놈이 송이로 커줄지 안 커줄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. 송이는 확실한 것 같은데. 여기 대가리만 커지고 있던 거요. 그냥 간만 크게 벌어질 것 같고요.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거 하고 간수화를 해주는 거 하고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덮어두고요. 여기 독고탈이 난 거, 갓이 부러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총장이 얼마나 나가줄까요? 갓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모레는 따야 될것 같은데. 두개 합해서 500g 나가줄까요? 뭐, 가시, 대궁이 많이 굵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예, 이제 송이버섯이 끝나가네요. 여기는 제가 간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두 번씩 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. 그 뭡니까? 스위치 틀어주고 꺼주고 그리 해야 돼서 어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간수를 끝내려고 그럽니다. 그래도 이 흙이 축축하니까 송이버섯이 좀더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내일 모레 마지막으로 버섯을 따려고 그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단감 좀 따고 있습니다. 이거는 물렀네요. 저녁에 간식 좀 하려고요. 제가 이 단감을 뭐 특별히 재배하는 거는 아니고요. 이 떫은감 농장에 맨나무가 있습니다.
특별하게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병충해 관리 정도만 해줍니다. 그래도 올해는 좀 많이 달렸습니다. 많이 달린 데는 씨알이 좀 잘고 작게 달린 데는 씨알이 굵고 그랬네요.